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강원전 이전부터 경기 내용과 결과 모두 이기는 경기였잖아요. 소감 남다를 것 같은데요? 우선 오늘 경기도 또 승점 차이가 비슷한 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저희가 홈에서 이렇게 첫 승을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선수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모두가 이뤄낸 승리인 것 같습니다. 저와 인터뷰가 그립진 않으셨나요? 네, 많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. 팬들도 소통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이렇게 곧 있으면 이제 또 팬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지난 2년 전 경기에 대한 서류의 경기가 됐을 것 같아요. 골 넣었을 때 순간 소감이 어땠나요? 우선 일단 1-0으로 이기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집중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또 2점 차로 달아나가면서부터 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또 이렇게 무실점으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우리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즘 클럽하우스 분위기가 어떤지 이동준 선수를 통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. 네, 우선 너무 저희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고요. 네, 일단 계속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승리를 했었고 또 오늘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것 같아요. 네. 다음 광주 홈 경기에 대한 각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번 경기에서 광주에게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렇게 역전 당해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또 홈에서 또 연승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광주에게 또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럼 올 시즌 개인 목표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할게요. 네, 우선 K리그 1 처음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고 일단 공격 포인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목표로 잡고 일단 하고 있는데 또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동준 선수 만나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